침튜브 수호자님 보고 계시면 뭐 이런 거 잘 해가지고 본편은 매직박 유튜브에서 보세요 하면서 뿅 하면서 화면 전환. 아 아메리칸 버거, 아메리칸 버거네요. 12,800원 콜라까지.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직방형님 어서 오세요. 2시에 오시기로 했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직방형님 거 없어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주호민 작가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오시면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오세요. 저도 옆에서 사이드 하나 더 시켜서 먹으면 되니까. 자, 부다페이스 퍼블릭 하우스. 야, 맛있겠다. 자, 이거는 잘 벗겨서 화장실에서 쓰도록 합니다. 뭐 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또 더 모으면 요것도 잘 써서 손님 오시면 하나씩 드리면 되겠죠. 보통 두 개 먹으니까 두 개만 해놓고 하나 두 개는 저장. 야 감튀바. 와 미쳤다. 어? 미쳤다리. 자 오늘 먹방 주민 작가님이 보내주신 라인업 박스 수제 햄버거가 되겠습니다. 감자튀김이 굉장히 크고요. 요거는 썰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뜯어서 근데 뭘로 잡고 썰으라는가? 손으로 잡으라는가? 이렇게? 이렇게 썰으라는가? 함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꼭 칼이 있으니까 썰어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큰 줄 몰랐지? 오이마루님 1000원 감사합니다. 옛날 빅맥 먹을 때 처음 빅맥 나왔을 때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먹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빅맥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먹냐. 그때 이렇게 눌러서 먹었어. 그 옆에 그 띠가 있잖아 빅맥이. 이렇게 눌러서 먹었어. 맛은 일단 첫 맛은 안정적이야. 근데 일반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 때 배달비가 있잖아. 10,000원 이상이고 그게 12,000 얼마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수제인데 어차피 집에서 먹으려면 10,000원 이상 해야 되고. 이거요? 부다 페이스요. 페이스 부다 페이스예요. 아메리칸 버거랑 콜라 12,800원. 맛있고 패티랑 요 뭐야 감자 해시 브라운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감자 튀김도 많고
핑클 맛은 딱 강렬한 마트 맛이에요. 마트에서 이렇게 파는 전형적인 그 긴 피클 있죠. 그 맛이에요. 저렴한 맛이라기보다는 좀 보편적인 맛? 갓데리아랑 뭐가 더 낫냐고? 이거 이게 더 맛있네. 일단 맛이 좀 덜 부담스러워. 이거는 직박이 형님 드리죠. 식사하셔야 되니까. 무슨 짬짤이에요. 저 안 먹었는데. 아 배불러. 이것도 좀 깔끔하게 잘라서 드릴까요? 우리 엄마가 밥 먹을 때 야 밥 다 먹었으면 내 것도 먹을래? 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약간 먹기 싫은 그런 신용을 하면 꼭 이 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먹었어. 저도 깨끗하게 먹을 테니까 깨끗하게 먹은 건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새 그 숟가락으로 그 면을 이렇게 딱 덜어내서 이렇게 딱 먹어버리면은 여기 깨끗하게 돼요.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먹은 거. 그리고 안산에 저번에 오랜만에 갔더니 다 새로 지었더라. 그 자유센터 앞에 있는 데도 바뀌고 중앙동은 다 바뀌고. 제가 원래 그 자유센터 위에 거기 살았었거든요. 올림픽 기념관. 그 저 있을 때 당시에는 1위였어요. 1위 익산. 익산에서 안산으로 올라오면서 처음 터를 잡은 곳이 안산 그 빌라촌 올림픽 기념관 진우빌라였어요. 진우빌라였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 그래서 고잔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네 집도 놀러 가고 막 동네 막 골목길에 막 비디오 대여점도 있고 만화 대여점도 있고 빌라가 엄청 많으니까 마치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처럼 동네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얘기 왜 했죠? 근데 거기가 다 그거 된다고 하더라고. 재개발. 그래서 자유센터 앞에는 이미 다 하고 있고 그 뒤에도 다 된다는데. 토마토? 왜요? 아 이거? 이거 중앙동에 1단지 2단지는 다 됐고.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산 집값이 좀 떨어졌대. 어, 되게 비싸게 분양했던데? 1단지 2단지 했던 거?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신나는 일 없어? 오토챗? 오토체스? 오토체스가 뭐야? 아콘이나 해. 아콘 옛날에 체스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체스게임 도스 시절에 나온 명작 아콘. 체스 형식인데 만나면은
안에서 전장이 벌어져서 둘이 AOS처럼 싸워요. 아, 연지수님이 주신 나이트메어 DLC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침착맨 카페에 공지 올릴 테니까 대기 타세요. 내일 우창군 와요. 우창군 중학교 이제 들어가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우창군. 기념으로 중딩 우창군 초대했습니다. 공손찬, 지금 아직까지도 공손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때 봤을 땐 공손찬이었죠. 아무튼 직박형님 오시면 뭐 직박형님이 뭐 알아서 짜셨겠죠? 하실 거? 저는 원래 제가 안 짜요. 주펄님이 다 짰어요. 근데 지금 준비를 제가 좀 하잖아요, 준비를. 야방할 때 차량 준비 제가 했죠. 주펄님 딱 오실 때까지 그 포스터 실어놓기, 카메라맨 섭외. 물론 제가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알아서 하신다고 한 거고. 딱 주펄님 오시면 바로 찍을 수 있게 준비. 굉장히 이거 힘든 거거든요. 문명 시리즈는 관심은 있는데 배우기가 귀찮아요. 이번에 확장팩 열렸던데? 문명 6? 웅냥이한테 배웠는데 뭔지 몰라 나. 문명 6은 어려워. 왜냐하면은 개발하는 거에 서로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신경쓰면서 해야 돼. 아, 직박이 형님 오셨다. 아, 형님. 아, 식사부터 하셔야죠. 어허? 이거 제가 커피 사드려야 되는데 왜 이걸 따로 사오세요? 아니, 이거 안 사오면 지랄하던데? 그래서 저요? 응. 제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아니, 안 네? 사오면 지랄하잖아요. 제가 언제 지랄을 해요? 아, 게다가 이거 그 네? 쿠폰 도장 있잖아요. 예, 그거 뺐어요. 제가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찍으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찾았는데 없죠. 죄송한데 한참 찾다가 죄송한데 여기 이말년 작가님 이거 쿠폰 좀 찍고 싶은데 혹시 그랬더니 작가님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하도 도난다 해가지고 진짜 지독하구나 이 새끼. 아, 하도 도난 아니 자꾸 훔쳐가 누가. 아, 그걸 찍은 거를 이병건 그 쿠폰을 누가 가져가요 자꾸. 다섯 개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내서 하는 거구나 몰래. 쿠폰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 블루를 거의 다 먹을 때쯤에 보고 그냥. 예. 보고. 먹을 때쯤에 강타 써서 그냥 공짜 커피 바꿔서 먹고 가요 그냥. 좀 먹게 두지 그걸. 아, 근데 제가 안 그러면 그 쿠폰 왜 모아? 나 먹으려고 했는데.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찍고 싶었는데. 데프콘님 아니에요. DJ 알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합쳐 달라고 하면 좀 합쳐 주시라고. 네. 그래서 두 개. 아. 네, 두 개예요? 아, 저는 텀블러. 환경 오염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어떤 환경과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죠. 쓰레기 엄청 많네요. 이거요? 네. 일회용품을 좀 많이 쓰시네요. 아, 일회용품 예. 아니에요. 이거 휴지, 휴지. 아, 이게. 예, 예.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식사 안 하셨잖아요. 네. 하나 드셔야죠. 제가 시켜 드릴게요. 아, 이거 제 손 털던 거예요.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하세요. 아, 시켜주세요. 프레시한 걸로 하나. 프레시한 거? 네, 회나 뭐 이런 거 있죠. 비싼 거. 초밥? 아, 롯데리 어플 누르지 말고. 햄버거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비교되게 제가 한번 먹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네. 그 사올게요. 좀 밥을? 네. 어디 가서? 말하면은 위치가 파악되니까. 뭐 이런 거를? 아니 멀리 가서 사오는 거예요. 멀리 가서? 네. 멀리 가서 사올까요? 잠깐만 여기서 혼자 하시면. 그냥. 아니면 지금? 저 조립 좀. 하세요. 아, 저 채팅창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형, 어? 형님 오셨는데 조립이나 하라고 했고. 예의 지킵시다. 12월에 보내드린 거 아니야? 네. 작년에. 네. 아, 형님이 오시고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아껴놨죠. 컨텐츠로. 아, 그렇게 말하면 언젠가 할 줄 알았지. 뭐 하고 있었어요? 사는 얘기 하세요. 사는 얘기. 사는 얘기.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채팅창 그 도네이션하고 네. 대화 좀 하세요. 도네이션? 아, 댄스 동아리 회장 바비님 1,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등산 다녀오신 아니요? 미국. 미국 갔다 왔어요.
153님, 손님 대접 융숭하다. 뭐 먹을거리는 수준인데. 여자친구가 콜라 마시고 30분간 양치하면 안 된다는데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콜라는 산성이기 때문에 치아 표면이 이제 살짝 부식된다고 할까? 그 상태에서 막 문질러버리면 치약에 그 마모제라고 돌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예, 그러니까 때를 불린 다음에 타올로 밀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산으로 치아 표면을 살짝 불린 다음에 이거 제껴버리면 좀 안 좋을 수 있죠. 예. 아, 편의점 도시락 사러 간 거야? 아씨. 여러분, 그리고 그, 뭐, 침착맨님 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부터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과 컨텐츠 위주로 올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침펄풍 TRPG. 거기 이제 제가 재성발의 비투스로 뭐,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결국 이제 못 나왔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예, 어제, 재성 바레비투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동영상 급하게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오늘이라도 좀 조회수를 높이려고 급하게 올렸으니까 좀 가서들 좀 보시고, 예,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그 뭐 오늘 이제 좀 이따 컨텐츠를 진행하면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주펄님이 월요일마다 하잖아요. 너무 그 재밌게 잘하시고. 항상 준비해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오려고 한 게 언제였냐면 12월 19일인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작년. 그래서 한 두 달 밀렸는데 그때는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었는데 오늘 오려니까 제법 그 부담감과 책임감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뭐 안 하려고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머릿속으로 돼서 해왔는데. 아, 드세요. 아, 뭡니까 이거? 맛있네. 쌀국수. 사실 네. 똥 싸려고 나갔다는 거야? 똥 싸고 왔어요? 네. 오늘 그 할 컨텐츠 벌써 다 먹었어? 뭐 준비하셨죠? 아, 여기 있어요. 이건 따로 있고. 이건 아, 이거 아까 또 사온 거야? 오늘 요거를 빼세요. 네. 안 예쁘니까. 이쁘게. 이쁘게 네. 드세요. 네. 오늘 그... 재미 없으면 유튜브에 안 올라갑니다. 책임감 가지고 드세요. 아니 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요것도 이렇게 찍어서 드시죠. 주펄님이 오시면서 소짜인가요? 기본밖에 없어요. 레귤러. 이거 어떻게 좀 넣어서 드세요. 네. 반절 정도 해서 시작하시고 부족하시면 다 드시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양 많아요. 네. 원래는 주펄님이 나왔는데 왜 부담돼요? 아니 주펄님이 오실 때마다 뭘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잘 그 컨텐츠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침착맨님이랑 예전에 저 유튜브에 전혀 관심 없을 때도 침착맨님이 이제 유튜브 관심 많으셔가지고 이런 걸 좀 아니까 오늘도 네. 제가 왔는데 좀 뭐라도 좀 저도 도움이 돼드려야 되는데 유튜브 가게 한두 개라도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혹시 또 이제 못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답은 없더라고요. 그냥 놀다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네. 입버릇처럼 하는 거잖아요. 뭐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 아, 유독 저하고 갑보기한테만 그런 말씀 좀 아니, 많이 하시고 다 해요. 저 호민 형한테도요. 뭐 그래요? 하려고 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김풍, 주호민, 저 이렇게 세 명 있는 그 단톡방에 형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네.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저도 해야 돼요. 아, 절대 열심히 하지 마. 네. 그 두 분만 하는 거는 저는 좋은데 예. 저까지 하는 건 싫어요. 그쵸. 예. 뭐 아무튼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해왔고 예. 그
기안84 작업실 놀러 가셨잖아요. 네. 제가 침착맨님 작업실 놀러 온 걸로 해서 네. 제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그래서 아까 찍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아, 막 찍으세요. 막 찍어서 올리세요. 아, 진짜로? 아,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네.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거 침튜브 수호자님 보고 계시면 뭐 이런 거 잘 해가지고 본편은 매직바 유튜브에서 보세요 하면서 뿅 하면서 화면 전환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고프신 거 맞죠? 예. 안 뜨거워서. 오셨으니까 뭐 하냐면은 뭐 같이 하는 게임 해도 되고. 네, 후원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이 기름이 많아서 차돌이 네. 쏠쏠해요.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나 드릴까요? 안 먹어요? 네, 저 이거 먹어서 더부룩해요. 아 그리고 한번 그거 해요. 치과 컨텐츠가 치과 방문기가 되게 조회수가 많아. 유튜브. 뭐 저는 이제 막 강좌를 하잖아. 내용을 막 가르치잖아. 치과에 대해서. 네. 별 인기가 없어요. 근데 침착맨 치과가다 제목만 봐도 터져요. 이거 한번 오세요. 제목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침착맨 구강 정밀 진단 뭐 이런 느낌? 정밀 탐험 탐방 침착맨 구강 속 정밀 탐방. 그래서 그런 느낌. 제 입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아니 안에 있어요. 소인족 같이 제 입 네. 안에. 그래서 네. 이렇게 막 보고 살펴보는 거.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노잼이라고 지금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침착맨에게 치과 견적 눈탱이 까기 이런 느낌 스킬? 눈탱이 씌우는 스킬? 눈탱이 스킬. 그래서 상담을 하는 방송을 하는 거. 저희 보시면 충치가 있잖아요. 그냥 두시죠? 다 뽑아내셔야 돼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가래로 막을 거, 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네, 네덜란드 댐 소년 이야기 아시죠? 알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안 했다. 오늘 꼭, 예, 오늘 지금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괜찮네요. 예, 25만 원이에요. 할까요 지금? 그럼 이제 네. 해주세요 했는데 아말감으로 돼 있고. 해주세요. 예? 오늘 지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두루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발 쌀국수 다 먹고 얘기하자. 주펄님 지우개 똥으로 이를 메워보았습니다. 재밌다. 한번 메워볼까요? 재밌다. 진짜? 재밌다. 한번 메워보죠. 허락해주시면 제가 메워볼게요. 아말감 컨덴서에 넣어서 꾹꾹 다져 넣어드릴게요. 좋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다. 그래서 얼마나 가는지 일주일 이상 가는지. 근데 의외로 막 오래 가가지고 썼다 남은 거는 그 형님 드릴게요. 자녀분 가지고 노르시라고. 아 누글거려. 이제 내가 쇼 찬스. 그러면은 의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의자 조립 할까요? 의자 조립 하고 가셔야죠. 나 아니면 저 계속 못 써요. 국수 다 드시고 조립 가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컨설팅을 또 다시 해드릴게요. 유튜브 지금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그것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있다. 조립 지금도 하고. 홍보를 쑥 이게 쑥 들어오면은 네. 사람들 거부감. 거부감. 그럼 자연스럽게 해야 돼. 맞아요. 그럼 뭐냐 프리파라 보셨어요? 만화? 몰라요. 거기 미래라는 애가 있어요. 네. 미래는 말투가 어떠냐면 이거 만약에 먹잖아. 아 맛있겠다 프리. 아 그 끝에 붙이는 것처럼 말꼬리처럼. 네. 맛있게 드세요 프리. 항상 그러는 거예요 걔는? 예. 네. 안돼. 왜? 원래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그 학생회 그냥 선두부장 같은 거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의 앞잡이 있죠. 네. 되게 막 냉혹하고. 네. 근데 그 프리파라 세계 아이돌 세계로 들어가면 아 거기에서만 그 완전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게 뭐가 인기가 있고 미래가 계산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에 붙이는 거다. 통할까요? 그러니까 더 거부감 있을 것 같은데. 먹은, 아, 저 새끼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식사하시면서 예. 아 맛있겠다 박두부. 아 맛있다 직박 막 이렇게. 어 그렇게 자기를 은연중에 홍보를 하셔야죠. 은연중에. 나 홍보한다 하고 하면 거부감 느껴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아 맛있다 직박. 그게 여기가 예. 집밥을 잘하네. 집밥을 잘하네. 쌀국수를 집밥처럼 잘해. 고향이 베트남이니. 치과 컨텐츠를 할 때 예. 보니까 너무 토크 위주예요. 제가 봤거든요. 예. 실습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그림판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라. 네. 약간 그러니까 옷이라니까요 한번. 저 말고요. 올까요? 저 말고. 그럼 누구래요? 일단 부를 사람이 침착맨 말고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들어가면은 예. 서순이 예. 그냥 일반 교보제가 들어갔을 때 예. 임팩트가 없어요. 서서히 올려야죠. 제가 먼저 그러니까 하는 일반 교보제는 끄미 높다. 일반 교보제는 쓸 수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보제를 쓰고 저를 쓰면은 다 쓸 수 있죠 영상을. 영상을. 예. 일반 교보제. 좀 좋은 교보제로 일단 좀 뭔가 업 시켜놓고 일반 교보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약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돼요. 서서히 올라요. 서서히 올라라고? 서서히. 제가 추천하는데 네. 일단 교보제는 얘기할 거리가 많아야 되고 그쵸? 네. 여러 가지 네. 사례가 총체적인 난국이어야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촬영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인내심 지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지독함. 네. 한 명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입이 큰 분? 한 명. 지독함? 보기? 입 안이 총체적 난국일 것이다. 갑보기 이야기할 거 할 거리가 갑보기에 입보기 해서 입을 보는 거죠. 근데 갑보기님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둘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걸로 하고 예. 갑보기 침착맨 갑보기 주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좀 약간 왕꿈틀이 하나씩 껴있는 것처럼. 아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착맨님이랑 저랑 더블 MC 그냥 고정 출연. 그건 괜찮잖아요. 네. 그죠? 고정하고 갑보기 불러서 입안을 엿보고. 네. 아 이거 엿본다고 하면 또 갑보기 싫어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안 하시잖아요. 뭘요? 입안도 엿보고 네. 직박 이렇게 뒤에 직박 붙여야. 아 그거 너무 그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촌철살인으로 붙이는 게 낫지. 꾸준히 붙이면 좀 미래는 더... 그렇게 안 해요. 미래가 다 연구해서 한 거를 우리는 무임승차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세요? 현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그걸로 해서 아이돌 인기 아이돌 됐어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은 그거 안 봐요? 왜 안 보지? 우리 애들은 요괴 메카드 보는데요. 요괴 메카드? 저도 보긴 봤는데 예. 큰일이에요. 애들이 요괴메카드 등장할 때 그 스킬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하면서 계속 찍어달라고 저한테 유튜브에 올려달라. 올리면 되잖아. 돈 좋아, 명예 좋아, 또 번 떠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걸 계속 올려달라고. 네.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아니야. 아빠 일단 치과 컨텐츠로 해야 돼. 타일러죠. 그게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저도 그럴 것 같긴 네. 해요. 네. 한번 해보고 아니면 하면 되잖아요. 한번 올리라고요? 네. 근데 제 구독자들은 뭐 뭐라고요? 돈 좋아, 명예 좋아, 따분한 음악. 갑자기 하늘이 형이네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요괴 메카드는. 2000년을 기다렸다. 이게 턴이 2000 승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계속 해줘요 저한테 가면. 그러면 막 찍어요. 그 원래 터닝 메카드 잘 되고 예. 요 그 공룡 메카드 나오고 그다음에 요괴 예. 메카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룡 메카드가 좀 짧게 가고 이번에 이제 새 신상이죠. 요괴 메카드의 신상. 근데 그게 제일 나 별로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는 너무 그 막
폭발적이에요. 그 있나 봐. 애기들 딱 그 있나 입맛에 봐. 맞추는 게 있나 네. 봐. 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햇반 없어요. 이거라도 좀 말아 먹을까요? 네. 괜찮은데 진짜? 한번 먹어봐요. 하나만. 한번 먹어봐요. 아 먹어봐. 아 해봐. 자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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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괜찮죠? 별로야? 괜찮죠? 더 이상 감자튀김을 모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좋다. 다 드셨나요? 네. 정리할까요? 네, 정리하시고 의자 조립해야 되니까 몸 푸시고 가시죠. 근데 이거 오늘도 막 임플란트 많이 쪼이고 하는데 또 쪼일 생각하니까. 오늘 임플란트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그 보철물 하는 거 수술 말고 그 있어요 위에 쪼이. 수술은 형수님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형수는 수술 안 하죠. 형수는 교정만 하죠. 수술은 누가 하세요? 수술 제가 하죠. 아 그래요? 이거 뚜껑 없는데 일단 치운다. 네. 아직 730명이에요 27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근데 진짜 맛있었다 집밥. 네. 그죠? 맛있죠? 네. 맛있어요. 또렛에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또렛에 버리면 안 돼요. 설거지를 하나도 안 했네? 네.